옛날 어느 마을에 제법 잘 사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집 자녀들 중 딸 하나가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성장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벙어리 딸은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해 부부는 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선비가 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해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선비를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처녀의 부모는 딸의 흠 때문에 시집을 보낼 때 많은 폐물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챙겨보냈습니다. 선비는 몰락한 양반집의 자재로 그릭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건 벙어리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혼인할 때 가져온 폐물들을 팔아가며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것이 바닥났고 아내에겐 친정할머니가 물려준 참죽나무 비녀 하나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몇 해가 흐르자 집안골은 쥐가 물어갈 쌀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양반 체면을 내세워 양식 한번 구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손을 벌리려 해도 얼마 전 역병이 돌 때 친정 식구들이 모두 죽어 더 이상 비빌 언덕조차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병을 얻어 자리를 보전하며 누워있고 제비새끼처럼 때만 되면 입을 벌려대는 어린 자식들은 못 먹어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값이며 끼니 때문에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남편에게 말조차 할 수 없는 신세라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얼마 후에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남편의 여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그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책 읽는 데만 열중하였습니다.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날 아내는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습니다. 다행히 딱한 사정을 잘 아는 상인이 값을 후하게 쳐주어 그 돈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고 아내는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자른 것을 시어머니가 알까봐 수건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바느질이면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닥치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었는데 집에는 땔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나무를 하러 가야 했지만 낮에는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고 시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의 저녁을 차려주고 재운 뒤 밤이 돼서야 겨우 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산에서 나무를 하면 치마가 밟히고 힘들 것 같아 남편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고된 일을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급제하는 날만 고대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방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문 틈으로 우연히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옷을 입고 나무를 해온 것을 알 리가 없는 시어머니는 웬 사내가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며느리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불러 당장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사내에게 화를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 옆에 있게 하며 좀처럼 틈을 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온종일 일을 해서 몸이 천근만근인 며느리는 빨리 나무 한 짐을 해놓고 눈을 붙여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틈을 주지 않으니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시어머니가 잠든 걸 확인하자 며느리는 제 방으로 건너가 옷을 갈아입고 재빨리 산으로 향했습니다. 자다가 잠시 눈을 뜬 시어머니는 옆에 있어야 할 며느리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자 외간 남자를 만나러 나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괘씸하여 분을 사귀지 못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매불만 기다리던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자
벙어리 아내는 그간의 고통을 다 보상받은 것 같아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재회의 정을 나누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아들을 방으로 따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훔치며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있었는데 잠시 후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와 다짜고짜 아내를 밖으로 끌어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남편은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신이 없는 동안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분노하며 아내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벙어리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며 손짓과 몸짓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맨몸으로 쫓겨난 아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 허약해진 몸으로 밤새 집 밖을 서성이며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아내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돼서야 잠시 졸았는데 꿈의 장인이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인은 꿈속에서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호통치자 그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방을 둘러보니 아내가 입고 나무를 하느라 여기저기 찢겨진 자기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찾으러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벙어리 아내는 시집 올 때 가져온 참죽나무 비녀를 손에 꼭 쥔 채 쪼그리고 앉아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장인이 한 말이 생각나 아내의 머리수건을 벗겨보았더니 비녀도 꽂을 수 없을 만큼 짧은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아내가 쥐어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를 보며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깨달았고 아내의 고통과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란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그 길로 벼슬에서 물러났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 후 자신의 상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했던 것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며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벙어리 아내에 대한 미안하고 애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내가 죽었던 자리에 조그만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아내가 죽었을 때 손에 꼭 쥐고 있던 비녀와 같은 참죽나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죽어서도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어 참죽나무로 다시 태어나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슬피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그 참죽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들 곁으로 온 것이라 믿으며 정성껏 가꾸고 돌보았다고 합니다.